안녕하세요. 저 예인이에요. 어, 예인아. 처음에 프로듀스 101 나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나는 근데 그게 너무 비하인드가 있는 게. 저는 그 핑미 노래만 알지 이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그러면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뭐?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야, 나는 지금. 야호!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저희 지금 다 와가지고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예인이에요. 어, 예인아! 저 다 왔는데 혹시 어디 계세요? 나? 여기 던킨 도너츠 앞에 있어. 아까 할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1시간 됩니다. 야, 엉따, 엉따? 엉따 있어? 으아! 뒤에 안에서 푸꾼 끝나구나. 네. 저희 뒤에 타고 계신 분은요 제 초등학교 때 보컬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어요. 내가 죽인가. 저는 보컬 트레이너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작도 하게 돼서 루미너스라는 팀을 제작한 제작자, 신예 제작자입니다. 와. 저도 제작해주시지. 초등학교 때 오셨으면은. 그러니까, 네가 내가 준비되기 전에 이렇게 혼란 데뷔를 할지 몰랐지.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야, 그러면 정말 기인 인연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인이 초등학교 땐 나도 나이가 나도 그때 어려가지고. 대표님 프로필은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프로듀스 101 나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아, 나 그때? 네. 아니, 나는 근데 그게 너무 비하인드가 있는 게 수업한다 그래서 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능이라는 거야. 제가 왜 예능을 하죠? 막 그랬더니 예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안 한다 그랬다가 아 진짜 수업 시켜줄 테니까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 진짜 수업했어. 그게 핑미의 맞아요 맞아요 핑미 심해줘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보컬 트레이닝이라도 작가님한테 피디님한테 듣기로는 고민이 있으시고 궁금하신 것들도 많다고 하셔가지고 이쪽 바닥에 짬밥을 통해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남자 소개라도 그건 좀 확실해 주셨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제가 두 개의 법인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업이고 하나는 이제 제작인데 제작은 아직 사실은 신인들이 다 그렇듯이 자본 잠식이 더 많은 상태니까 시장 문을 두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제 교육업에서 수입이 좀 이렇게 매출이 잡혀서 수익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일단 저는 베이비 스텝이라 지금 회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잉여된 금액이 있을 거고 유동자산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동자산들이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대표님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대략은 얼마인지가 분명해지셔야 돼요. 아, 네네. 그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투자가 안전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앞으로 노후를 준비할 텐데 나는 주식을 몇 퍼센트를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업계에서 농담처럼 하지만 되게 와닿는 이야기가 100에서 네 나이를 빼 저는 30살인데요 그러면 주식 70% 비중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럼 60% 그럼 내가 80살인데 그럼 주식의 비중이 20% 정도가 적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이거 동의하지는 않는데 네. 어떤 의미냐면 젊을수록 위험 자산을 통해서 빨리 돈을 불리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내가 80에 투자를 실패해버리면 그쵸, 큰일 났어. 누가 절망이 되는 거지? 그쵸. 10대의 진단? 저요? 감사합니다. 와. 막 설명하신 것 중에 제 현금 흐름 중에 없던 변화가 생긴 게 엔터 쪽으로 또 이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를 기대를 못 하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 좀 높은 데 투자하면 4% 정도 나오면 네. 그리고 이제 채권, 한달채 금리 괜찮은 거 하면 요즘에 6% 7%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모자란 수익의 나머지를 주식이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메워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예요. 지금 내가 기대 수익률을 얼만큼 가져가야 되는지를 확정을 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투자가 위험해져요. 네. 저는 제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15%에서 20% 사이거든요. 저는 되게 높죠. 왜냐면 저는 투자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기대 수익률을 얻어서 한 달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로만 만들어 놓으면 나는 돈이 힘들면 은퇴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정말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이제 파이어족이 되려면 뭐 이런 생각할 때 기업이 막 되게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뭐 이런 거는 사실 와닿지 않는 조금 그런 아직은 뭐 그런 얘기여서 그냥 제가 벌던 수입에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투자의 세계는 내가 한 번에 많은 돈을 굴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흐름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거나 나의 인간의 노동으로에 대한 위험들이나 변동성을 줄이는 수단으로 투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저의 조언, 첫 번째 잔소리는 기대 수익률이 낮게 잡는 현실을 인지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지? 네, 맞아요. 그게 좀 걱정돼요. 맞아요. 네, 주린이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진짜 몰라. 어떤 자산들이 매력적일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국가. 국가. 막 사람들이 그럼 막 미국 달러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미국의 주가 지수를 사는 거예요. 미국의 코스피를 사는 거죠. 그게 S&P500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주가 지수를 사면 되는데 미국의 이익도 안 나오는 막 엄청 비싼 테슬라 기업에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가 아니라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 테슬라 얘기했어. 테슬라가 나쁜 주식이냐? 주식의 가격이 비싸버리면 맞아, 좋은 기업이지만 맞아. 좋은 주식은 아닐 수 있죠. 네. 저는 미국 주식이 올해 연말쯤이면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서 좀 좋은 걸 찾자면 엔터테인먼트가 되게 좋게 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에게 투자하세요. 그러고 싶네. 저는 앞으로 인간의 삶이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을 기계가 계속 대체하고 있어요. 네. 기계나 이런 것들의 부분이 넓어지고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성장할 수 없는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아요. 이제는 나를 위로해주는 무형의 콘텐츠들이 좋을 것 같아요. 난 그 안에서 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나 뭐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유럽, 우리 예전에 중국 하나만 보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맞아요. 맞아요. 요즘 케이팝은 엄청 세계적으로 맞아. 그래서 나는 이 산업이 되게 좋아. 팀장님한테 진짜 좋은 조언들 많이 받았잖아요. 언니 아니 언니래. 저 계속 언니라고 그러네요. 아니야 좋아. 그래요? 저도 듣기 좋아요. 그한테는 오빠라고 안 해요. 아니에요. 아이 쌤 오늘 어떠셨는지 그냥 소감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공부를 할래도 과목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콕 집어서 마치 쪽집게 과일 받은 것처럼 뭔가 구체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좁혀 주시니까 좀 덜 막막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뭐? 아니 제가 오랜만에 또 몇 년, 십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야, 지금 제작하느라고 3년을 노래를 안 불렀어. 대박이에요. 저는 가수들 노래 듣고 이렇게 듣는 것보다 콘서트 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아 진짜요? 네, 직접 듣는 느낌. 1인 콘서트죠 그러면은. 야. 이거 다 아시는 노래 거야. 아이고 창피해.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Oh,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적인 실전 사례에 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